비싼데 당신은요? 아,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제 반려주 주라 그리고 3천 원 이제 이제 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. 주차장에 공기가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잘 버텼어요. 네, 정말 잘 버텼어요. 아, 이제는 좀 집에 가서 쉴까 해요. 쉬고 아니면 좀 찜질방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. 생각보다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도 제 몸이 잘 받쳐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다시 이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아, 좀 아, 설교는 망치긴 했는데 아, 막 이 악기운 때문에 그런지 제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조금 버벅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, 제 이 컨디션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마음은 아, 제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이제 내려서 고양이 밥 주고 집으로 가보려고 해요. 잠깐만 내릴게요. 라비야, 밥 먹자. 이리 와. 라비야, 라비 밥 먹자. 이리 오세요. 라비야, 여기다가 밥을 주면 될 것 같아요. 라비야, 밥을 줄게요. 너무 많이 먹어. 우리가한테 배탈 나니까. 라비야, 일로 와. 어디 갔어요? 너희 몇 마리 먹을 거야? 이거 밥 줬어? 라비 어디 갔어요? 좀 이따 와서 먹겠죠? 비가 와서 애들이 어디 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는 가 있을 데가 많아요. 다행히도 가 있을 데가 많아서 전 드랍니다. 어,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가 엄청 독하네요. 지금 해가 나서 어. 안녕하세요. 가시는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
어머니가 멀리란다. 감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이제 고향 앞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좀 푹 쉬어보려고 좀 쉬려고 합니다. TV도 보고 책도 읽고 누워있고 싶어요. 자, 집으로 들어갈게요. 집에 가면 애들이 다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애들은 다 학원 가고 하나는 또 청년부 예배 가서 없을 것 같고 머릿속에 없어 보이는 거야. 오씨, 오, 딱 붙었나? 머릿속이 너무 없어 보이네. 여기는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예요. 오늘 새벽부터 일어났더니 되게 몸이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우리 집으로 들어갑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집에 계세요. 안녕.